전문가도 양평 군민도 적으로 돌리는 민주당은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최재관 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사람들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주말에 놀러오는 서울 사람들을 위한 도로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평 군민들의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양평군청 앞에서 열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체계 범군민 대책위원회 발대식에 모인 500여 명의 양평 군민들도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크게 분개했습니다. 정녕 양평 군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논란의 발언은 윤석열 탄핵을 내세운 촛불행동이라는 정치단체의 행사에서 나왔습니다. 양평 군민은 뒷전인 채 공천만을 노리며 정치적 이득 얻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드 괴담으로 성주 군민에게, 후쿠시마 괴담으로 어민들에게 2차, 3차 피해를 주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이익만 쫓는 민주당 지도부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전문가도 믿을 수 없고 양평 국민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민주당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원안으로 해서 L자 고속도로를 만들고 양평 대지주인 민주당 전 군수 땅에 혜택을 몰아주기라도 하자는 것입니까?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군수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현직 신분으로 원안 종점 땅 258평을 추가로 사들였다는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은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김의겸 흑석동, 이해찬 나들목에 이은 역대급 부동산 의혹입니다.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에 결국 양평 군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평 군민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민주당은 고속도로 건설을 원하고는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고개 숙여 사죄하고 양평군청 앞에 가서 국민의 민심부터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 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해명하십시오.